여러분들 좀 깨시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굉장히 그래도 제법 괜찮은 그러한 세팅 가운데 부름을 받으셨어요. 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집을 한번 떠나봤거든요. 네, 고향을 한번 떠나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에 훨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지지만 않으면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민자들의 삶의 이야기. 네. 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집 떠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집 떠나서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고향이 어디였냐면 아버지의 품이었죠. 그런데 낯설고 물설은 하고 많은 문화 중에 정말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 땅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이제 피난 생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사렛에 정착했지만 공생애 하시는 동안 계속 떠돌며 머리 둘 곳 없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네.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떠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제가 이제 한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하시고 난 다음에 그 바벨탑 때 사람들을 쫓으셨죠? 그때 흩으신 것은 이들의 죄 때문에 흩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제 드러내시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떠나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면하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셨을 텐데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해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처음에 고향, 본토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자, 고향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이제 한국 땅을 떠난 지 이제 한 20년 됐네요. 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나그네 삶을 살게 됐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몇 번째 이사인가 세보니까 10번째 이사였어요. 그리고, 올 초에 이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11번째예요. 그런데 이 페이스로 가면 제가 한 60 넘어가기 전에 한 20번 채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 자, 또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을 때 언어를 새로 배워야 됐는데 이게 내가 배우는 언어 중에 몇 번째 언어인가 세봤어요. 예, 10번째더라고요. 예. 제가 10개의 언어를 다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워본 언어가 이제 10번째 언어가 이제 인도네시아어가 된 거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불편하겠죠? 예. 네. 여러분보다는 좀 더 불편하겠죠? 고향을 떠나면요. 뭐가 불편하냐면 자, 사람이요. 한 곳에서 한 40년 정도 살면 관계가
저절로 일해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빨이 아프다? 고민을 안 해요. 내가 가던 그 치과, 나랑 친한 그 사람, 바로바로 생각이 납니다. 이곳에서 40년 정도 정직하게 사셨으면 돈 빌릴 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아닌가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불편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도움 요청할 사람들 리스트가 이렇게 쭉 떠오를 겁니다. 그죠? 예. 네. 자, 근데 고향을 떠나면 낯선 곳에 가면 도움 받는 것 자체가 막막하고 막연합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런 시기를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고향을 떠나면 이제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주는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척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친척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도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 시대는요, 고대 사회인데, 씨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씨족과 부족이 자기를 보호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와 연결된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적이 와서 공격을 안 해요. 아내를 빼앗아 간다 그러면 내 친척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죠? 예.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내 아이를 때렸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친족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히 나를 넘보지 않게 됩니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친척집을 떠나고 나면 이제 그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미국 오셔서 다 한두 번쯤은 그 미국 경찰한테 이렇게 딱 차 세워 이랬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하고 힘드셨던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도 뉴저지는 괜찮죠. 저기 아틀란타나 이런 데 가면요, 그 동양인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프레셔가 있어요. 예. 경찰들이 굉장히 압박을 하고요, 어렵게 굴어요. 특히 영어가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괜히 위축이 돼요. 그리고요, 그나마 미국은 낫죠. 몽골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무조건 외국 사람이 져요. 한 번은 제가 그 렌트한 차, 운전사랑 같이 렌트했는데 운전사하고 이게 좀 갈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계약을 어기고 자꾸 돈을 올려주지 않으면 버려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말싸움을 하게 됐는데, 옆에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 데리고 갔었거든요. 우리 현지인 전도사. 근데 이 친구가 나서질 못해요. 나서려고 했을 때 너는 어떻게 몽골놈이 외국 사람 편을 들어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에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사고가 나면 무조건 외국인이 불리해요. 법정에 가도 정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외국 생활을 한다는 건요, 뭔가 부담을 지고 사는 걸 의미합니다. 저희 가족이 몽골로 처음 들어가려고 했을 때
아내가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 관계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몽골의 의료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몽골에 전국적으로 인큐베이터라는 게 딱 두 대가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고 또 하나는 작동법을 아는 사람이 러시아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작동시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맹장수술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곳에 갈 때 저희 큰아이가 만 4살, 둘째가 생후 6개월이었어요. 아내가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예, 너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그때 저희가 살던 집이 이제 보스턴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 안에 미국에서 가장 좋은 10개의 병원 중에 4개가 모여 있었어요. 네. 자, 너 미국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아니? 나 한국에 있으면 안전할 것 같니? 몽골에 있다고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겠니? 딱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아내가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갔어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 너무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실 때는요, 다른 것을 같이 주세요. 아이들이 아프면 기도하면 낫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해주면 또 낫고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환경들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짐이 되고 우울함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거워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것들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당시에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건요, 재산상에 많은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버지 집 그러면 그건 그 당시에 재산은 다 부동산이에요. 땅을 중심으로 재산이 형성돼요. 여러분들, 동물은 안전한 재산이 아닙니다. 언제든 그 기근이 오면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땅은 달라요. 포도원, 농장, 밭, 집, 이것은 지속적으로 전수될 수 있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을 떠나면 그것을 다 물려받지 못해요. 포기하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렇게 몽골에서 인도네시아로 떠날 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 땅에서 받은 것을 다 그 땅에 놓고 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실은 제가 몽골에 처음 갈 때만 해도요, 평생 선교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랬으면 조금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삶 가운데 2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갔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의 대학 중에서도 이렇게 어플라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묻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이제 도전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 너 여기 더 있어주지 않을래? 근데요, 그 말씀이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아마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예.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거 없이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저와 사역하고 싶어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오고 싶어서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다는 받을 수가 없어요. 비자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함께할 날을. 그 선교지에서 만난 하나님이 주는 그 강한 매력이 있어요. 저도 그것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더 있어주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셨을 때 굉장히 달콤함으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고 제가 수용할 수 있었어요. 자, 처음에 몽골에 갔었을 때는요, 백불 단위로 모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불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게 제 바람이었다면, 어느 시기가 지나니까요, 천불 단위로 뭔가가 필요했어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만불 단위로 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10만불 단위로, 지금은 100만불 단위로 뭐가 필요해요. 자, 근데요, 만불 단위로 모자라는 시기를 살면서부터는요,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제가 굶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못 먹은 적은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어디서 어떻게 재정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 없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이제 하고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는 따로 어디 후원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후원을 마련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여지껏 굶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 손을 통해서 학교 하나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건물 하나가 들어설 수 있도록 재정을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은요, 예, 여러분이 역시 아멘을 안 하시니까 예, 아멘의 타이밍에서 늘 예, 여러분, 세탁소가 안 돼도, 그로서리 샵이 안 돼도요, 여러분, 굶어 죽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근심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리고 그 근심으로부터 떠나면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물질의 많고 적음이 나의 평안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떠나라고 하시고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이 아니더라고요. 보여줄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쪽으로 가야만 된다고 저를 몰아가셨던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해가 돼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 중국 역사를 전공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양 역사, 뭐 그리고 중앙 아시아, 뭐 중국 소수민족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관여하셨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이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지금 할 수 없고요. 예, 원하시면 책을 보시든지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슬람 역사를 공부하라는 그런 이렇게 부담을 주셨어요. 이슬람 역사,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새로 한다고 하면 미국으로 대학교 어플라이를 할 때 받아줄 학교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박사과정으로 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어플라이를 하면 어느 학교가 받아주겠어요? 거기다가 거기서 공부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겠죠. 외국 사람으로서 영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핸디캡이 있는데 그 공부를 따라가는 게 어려울 것 같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가지고 유학 가고 싶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 사람인지 좀 이렇게 재면서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방향 전환을 요구하셨어요. 씨름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말씀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란 단어가 제게 와서 확 부딪혔어요. 아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돼 하면서 울면서 공부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끝까지 왜 제가 그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몇 년 지나서 깨닫게 됐을까요? 그 공부 시작하고 12년 지나서, 예. 아, 12년이 아니네요. 15년이네요. 15년 지나서. 제가 이슬람 지역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하, 아마 내가 이슬람에 대해서 배운 것이 이것을 준비하기 위함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15년 정도는 기다려 볼 일이에요. 자, 몽골에서 이제 떠나라는 부담을 주셨고요. 떠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한 곳에서 한 7년 정도 살면요, 여러분, 많은 것이 익숙해집니다. 정이 들잖아요. 관계가 생기죠. 저는 굉장히 특별한 좋은 관계들이 많았어요. 엘벡도르치라고 하는 몽골 대통령과도 개인적으로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마침 또 하버드대학교 출신이었어요. 거기다가 장관들이나 이렇게 몽골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제가 가깝게 뭐 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뭘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부탁하면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세요. 그런데 이번에도 갈 곳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떠나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떠나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일단 미국에서 안식년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보통 다음 갈 곳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떠나는 것에 익숙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이렇게 조바심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으시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너의 유일한 방패다.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도움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초청을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갔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후대에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가 되지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기에 그 땅은 그렇게 쓸모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 물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경제대국이 되려면 물이 많은 지역이어야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나 애굽 같은 지역이어야 됐습니다. 물이 없는 지역,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십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거칠었습니다. 왜?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가 하체 벗고 자는 걸 보고 비웃다가 아버지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의 저주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아들들 중에 가나안에게 갑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은 족속이었어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어디가 물이 좋은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잘 사는 지역이고 어디에 돈이 몰리는지에 대한 관심이 특별합니다. 자, 맹모삼천지교 그런 정신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막 세 번씩 이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자, 우리에겐 어떤 생각이 있냐면 괜찮은 부류가 있는데 가서 거기에 껴들어가면 적당히 같이 묻혀간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군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국분들한테는. 그리고 사는 동네가 어디냐가 그게 자신의 자존감하고 연결이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분들 해외에 흩어져 사는데 그분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건이 되는 분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학군이 좋고, 두 번째, 집이 새 집이고, 세 번째, 앞으로 계속 개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호해서 들어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국의 지방에서 사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사람은 서울로 가야 돼. 말은 제주도로 가야 되고, 그리고 공부는 서울서 하자 하고 서울로 올라가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있다 보니까 서울이 제일 잘 사는 데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미국이란 데가 있네. 여기는 더 잘 산대. 미국 가자.
미국 중에서도 보니까 그래도 뉴욕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래. 뉴욕 옆에 뉴저지. 그래. 여기가 내가 살 곳이겠다 해서 여기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돈이 모이는 곳으로 가자. 그것이 이민의 첫 번째 목적이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근데요. 아브라함하고 비슷한 이사를, 비슷하게 나온 사람이 있는데, 롯이라는 조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생존과 그 다음에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자꾸 부딪힘이 있어요. 물이 적은 지역에서 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야, 우리 갈라서자. 네가 좌하면 난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랬더니 롯이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봅니다. 그 땅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 땅을 볼 때 뭘 봤냐면 물을 봤어요. 그 땅을 보니까 물이 풍부하여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았더라. 풍요하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풍요를 따라 들어간 사람은요, 그 땅에서 의인으로 살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의인을 찾으려고 할 때 찾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로부터 복을 나눠받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적당히 묻어 사는 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롯에게 딸이 셋 있었는데 그 딸을 딸들이 있었는데 몇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둘이죠. 네. 이 딸을 그냥 동네 남봉군들하고 교제하게 합니다. 이 딸들이 그 땅의 문화에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 땅에서 빨리 나오라고 그 천사가 그 가정에게 경고했을 때 롯의 아내는 그 땅에 남은 걸 두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꾸 뒤돌아봤어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몰 근처에 있고 애들 학군 너무 좋고 거기다가 그나마 내가 그 집값 쌀 때 모기지에서 좋은 집 하나 골라놓은 건데 여길 두고 어떻게 떠나. 그러면서 자꾸 뒤돌아봅니다. 그러다가 소금기둥이 돼버리죠. 자, 여러분, 풍요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풍요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1차적인 원동력이 되면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들은 다 풍요를 약속하는 신인들이었어요. 풍요를 따라가면 우리가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복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편안한 것이 지속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죠. 그게 뭐예요? 간밤에
별일 없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어제 그 편안함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자, 최고의 복, 뭐예요? 만수무강으로 생각을 해요. 만수무강이란 건 뭐냐면, 어려움 없이 편안한 상태가 오래오래 지속되는 걸 말해요. 근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복과는 달라요. 자, 한국 분들은요, 편안한 것이 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빨이 안 아픈 게 칠복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예, 네, 편안한 게 복이고요. 편안한 것이 자랑거리예요. 예, 네, 편안한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좀 다른 복이에요. 또 어떤 분은 만사형통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만사형통. 그것도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의아해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찬송가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원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폭풍 가운데에서라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라도 My soul is well. 내 영혼은 평안을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만사형통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자, 만사형통. 그것은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우리가 롯과 같은 삶으로 잘못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죠.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모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야, 너 그 괜찮은 땅에 가서 복 나눠받고 살아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 없는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너 자신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복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복을 나눠받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복을 너를 통해서 누리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뭔가 성공해서 돈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뭔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그 그릇이 넓어져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리는 법을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평탄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훈련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걷는 곳마다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자기 땅 별로 없었어요.
사라가 죽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됐어요? 돈 주고 헷족속한테 땅을 사야 됐어요. 너희 자손이 뭇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 복은 놀라운 복인데 그 한 대에 끝나는 복이 아니에요. 그는 그 복을 실제로 누렸다기보다는 그 복의 그림자와 함께 살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복은 뭘까요? 자, 제가 인도네시아로 왔을 때 환경 바뀌고 우리 애들도 힘든 시간이 있었고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언어 배우러 학교를 갔는데 다시 이제 학생이 된 거예요. 매일 쪽지 시험을 봐야 돼요. 이제 박사학위 받고 나서는 이제 내 인생에 다시는 시험이란 건 없을 거야. 나는 평가하면서 살아야지 평가 받으면서 살진 않을 거야. 그랬는데 또 다시 평가받는 자리에서 시험 공부하면서 매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한때는 한 나라의 가야 될 방향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내일 쪽지 시험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네. 자, 거기다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의 실체라고 생각되는 뭔가 잡을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이제 현지인 친구들이 나와서 주품의 날 안으소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인도네시아어로 하나 부르고 또 영어로도 한번 부르고. 근데 그렇게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제게 하나님을 향한 한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세요. 저도 좀 안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속삭였어요. 그랬을 때 제 뒤에 그분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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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득. 어? 당신이시군요. 그때 제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마음으로 힘들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툭툭툭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걸 느꼈어요. 예, 네가 여기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 같고 뭔가 네가 여기서 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 같고 돌파가 보이지 않고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정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주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안아주심,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을 누리는 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가장 소중한 복은 하나님을 누리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분 자신이 복이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나누는 것이 나그네의 나그네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소명이에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